안녕하십니까. 에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경기도 지사가 졌지요. 뭐, 진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지켜봐야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정치가들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합해서 광용석이랑 합해서 했으면 광용석이 좀 양보를 하고 이준석이는 좀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분명히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됐다는 게. 그리고 김동연은 그래도 저쪽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빨갛게 물이 들지 않았는지 그 사람도 인상은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알수 없어요. 겪어봐야지 아는 게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근데 문재인은 처음부터 안 좋았거든요. 뭐 사람들은 뭐그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뭐 눈이 뭐 서글서글해 좋아서 나는 그 사람 눈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 김동연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말은 없는데 조금 내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모든 그 아파트를 뭐 공공임대주택으로다가 뭐 재건축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이 얼핏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지나봐야 알죠. 모든 것은. 거기에 사는 분들이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살림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채가 다 돼가지고 덜그덕덜그럭 소리가 나니까 안 좋구나. 무슨 음악 같으네. 어저께 댓글 또한분 다신 분이 비건님 댓글이 사라졌어요. 댓글이 본인이 없앴는지 뭐 어디 창에 하나 떴는데 스튜디오에서 얼핏 그냥 그림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댓글 본인이 지우지 마세요. 쟤네들이 지우기 전에는 본인이 지우지 마시고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럼 제가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면 고정 댓글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안 되는 거는 고정 댓글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뭐 하여튼 그런 건 그렇고 우리가 경기도에 사는 나는 경기도에 살잖아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쉽죠. 우리가 지지하는 당의 경기도 대장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은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있겠죠. 뭐 다른 자리에 가서 또 이제 배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동연이도 거꾸로 된 거예요. 옛날에 서울시장의 오세훈 씨가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죠. 밑에 사람들 다 쟤네들 민주당 더듬여당이었잖아요. 밑에 사람이. 뭐 혼자만 뭐 하려니까 힘들었잖아요. 서울시에서. 근데 이번에는 다 우리가 잡았잖아요. 서울시를. 근데 이제 경기도가 이제 지금 그 꼴이 된 거예요. 경기도는 얘는 이제 혼자인 거야. 장은 혼자인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이제 우리 당인 거예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뒤바꿔 놓으셨네. 그죠?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정치도 재미있고요. 우리의 삶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간다고 한 그게 뭐냐면은 미쳐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빨리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치지 말고 두눈 부릅뜨고 제대로 지혜롭게 살자고요. 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과같이 지혜롭게.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지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즐겁게 지내자고요. 웃으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애절이었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